안녕하세요. 저는 그랜펄스에서 차기작인 프로젝트 B의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사업 관련 책임을 맡고 있는 신승용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찰리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B는 요리 시뮬레이션 장르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개발과 서비스로 쌓은 노하우로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BTS의 타이니탄 IP를 입혀가지고 더 넓은 캐주얼 유저층을 공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게임은 이제 요리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저희가 이제 BTS의 타이니탄 IP를 입혀서 좀 색다른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BTS 팬이라면 더 좋아할 요소들, 팬심을 저격한 요소들 녹여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일반 유저들도 쉽고 편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B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개발 관련해서 이제 조율하는 업무가 있고요. 외부 파트너들과 협업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개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컨텐츠의 방향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과 유저들의 취향과 성향에 맞는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좋은 피드백을 줘가지고 좋은 제품이 완성되도록 기여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게임을 서비스할 퍼블리셔와 타이니탄 IP를 제공한 IP 홀더 간의 그런 협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캐주얼 게임입니다. 전 세계로 보면은 20억 명이 넘는 캐주얼 게임 유저들이 있고요. 이들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골방에 갇혀서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과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일상에서 각자 자기 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그거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문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게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을 가장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PM으로서 해야 될 어떤 일상적인 업무들은 누구나 이제 처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 안에 들어와서 시스템으로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업계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된 거는 사업 PM이 아니라 원래는 게임 잡지사에서 글을 쓰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걸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같은 일을 먼저 하고 있었던 친구가 워크래프트 2를 한참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보고 나도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꿈을 처음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소개로 게임 매체에서 처음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업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워크래프트 2가 가장 기억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게임과 마찬가지로 제가 오랫동안 개봉작은 거의 매주 극장에 가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1년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을 보고 우스울 수 있지만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작품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작품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영화고요. 꽉 막힌 생각을 가진 주인공이 어떤 역경에 빠져가지고 자기와 다른 자기가 배척했던 사람들도 이해를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기 마음을 가둔 감옥의 열쇠를 열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감동을 받는 영화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해하는 과정에 있던 드라마들이었던 것 같고요. 하드코어한 게이머가 아니라 캐주얼한 전 세계에 있는 유저들에게 다가가는 게임을 담당하는 사업 담당자로서도 그런 영화의 어떤 메시지들이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 사회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열정이 끌어넘칠 시절이었고요. 물론 이제 경험은 부족했지만 만용일 수 있지만 내가 이 프로젝트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지시 받거나 아니면 누가 시킨 일을 하다기보다는 내 스스로 일을 만들고 문제를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전체로 보면은 아직은 작은 회사예요. 작은 회사지만은 있는 구성원 모두가 좋은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열정으로 다 똘똘 뭉쳐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다 순진한 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해서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이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보람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소소한 즐거움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팀원들이랑 종종 근처에 있는 맛집도 저녁에 같이 가고,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긴 하지만은 모일 수 있었을 때 같이 회식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하게 된 지는 이제 지금 석 달째거든요. 그래서 아직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되게 쉽게 적응할 수 있던 부분은 회사 팀원들이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에서 항상 재밌는 소재로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얘기하는 친구들이었고요. 그래서 나이로 치면 나이 차도 많이 나는 분도 있고 성별도 다 다른 분들도 있지만은 이미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가운데 융화되는 건 굉장히 쉬웠던 것 같습니다.
게임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물을 사업 담당자로서 잘 이끌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또한 이 게임을 즐길 게이머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굉장한 영광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다 같이 즐거운 결과를 만들어가는 게 제가 일을 하는 동기인 것 같습니다. 게임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면 한두 번씩 겪었을 부분인 것 같아요. 게임이 기술의 바탕하고 기술 바탕 위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흥행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여러 구성원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열정을 담가서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뜻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좌초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뭐 제가 전에 담당했던 프로젝트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힘든 일이 있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성공은 하늘의 뜻인 것 같고, 그냥 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보람을 찾으면서 일하는 게 가장 행복하게 일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PM이라기보다는 이제 게임 업계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옛날 같으면 이제 게임을 잘 알고 게임 시장에 대한 열정만 있어서도 게임 시장이 이제 막 성장하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게임 시장이 주류로 자리 잡았고 오랫동안 여러 부분에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각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들과 스킬들이 있어요. 단순히 내가 게임을 잘 안다거나 게임을 잘한다는 부분으로서 게임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목표하는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 뭐고 기술이 뭐고 자세가 무엇이 필요한지 사전에 많이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인재상이보다 지금 이제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갈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제가 누군가를 추천한다고 한다면 일단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진 사람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그런 태도 바탕 위에서 배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이나 아니면 커리어를 자기 계획대로 가는 사람은 되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게임 업계에 들어오게 된 것도 사실은 우연의 바탕을 한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더 좋고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너무 장기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잘하자.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작지만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회사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함께할 동료들을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와 게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고 여기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지원해서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